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국민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공화당 소속인 래리 호건미 메릴랜드 주지사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워싱턴 DC에서 공화당 주지사협회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을 주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정도 연설했습니다. 전미 주지사협회가 워싱턴 DC에서 동계회의를 연계기에 공화당 주지사협회가 대통령과의 만찬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호건 주지사는 전미 주지사협회장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썼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어 그는 왜 미국이 그동안 그들을 보호해왔는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찬이 열린 것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 지연 속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지카드를 들고 나와 한국을 압박하던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사흘 전인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발언한 것은 기억에 없다고 호건 주지사는 꼬집었습니다. 만찬에는 호건 주지사의 한국인 아내 유미 호건 여사가 동석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대통령이 모국에 모욕을 퍼붓는 동안 아내는 거기 앉아 있었고 나는 아내가 상처받고 속상한 것을 알아차렸다. 아내는 나가버리고 싶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내는 예의 바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만찬 다음 날인 2월 8일에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관저에서 전미주지사협회를 위한 만찬을 주최했고 문 대통령은 이 만찬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문 대통령은 유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얘기하고 나서 나를 한국 사위라 칭했습니다. 우리에겐 큰 의미였고 몇 달이 지나 그의 따뜻함이 메릴랜드 주민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4월 18일 한국으로부터 50만의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단도구를 공수한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기고문에서 진단도구 공수에 있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진단도구 수출을 결정하는 등 한미동맹 등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각지에서도 진단도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불안감이 커지던 때라 메릴랜드주가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꼽히던 한국으로부터 50만의 검사가 가능한 진단도구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미 주요 언론들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